컨텐츠를 보는 데는 다 제 갈 길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늘 영덕후죠. 갈 길 잃은 영혼들을 불러모으는 최강 코치, 멘탈 코치 제 갈 길. 오늘 출연자분들을 저희 영덕후에서 모셔봤습니다. 우리가 영덕후에 왜 왔다? 이들이 영덕후에 온 이유는 노력하는 놈도 운 좋은 놈 못 당한다. 왕년에 실패 좀 해본 실패 고수가 깡으로 버텨 인생 역전한다는 이 작품. 사회의 어떤 그 불합리한 부조리에 맞서서 싸우게 되는 뭐 스포츠 활극. 예쁜 태권도 각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정우 선배님이 되게 발차기를 잘하세요. 각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돼요? 괜히 반바지 입고. 발목이 뭐 예쁘네. 발목? 아니 무슨 예. 오모. 오모. 선배님은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저도 예심 제갈 길의 발차기 라인이 부러웠다는데 이해질세라. 한 번 좀 보여주세요. 저는 앞차기로. 까. 까. 그렇게 발차기 본색부터 드러낸 이들. 까. 다들 잘한다 발차기를 배우님들이. 와. 이쯤에서 덕후로서 궁금한 한 가지. 멘탈 코치라는 게 사실 조금 생소해요. 원래 있는 직업이에요?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여러 코치가 붙는데 그중에 하나가 멘탈 코치고 기록이 향상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멘탈 쪽 네. 코칭인 거죠. 제가 이제 제갈길이라는 멘탈 코치 역할이고 네. 제갈길은 왜 멘탈 코치가 됐을까? 이야기는 과거 태권도 국가대표 유망주던 시절 그가 겪은 트라우마부터 시작되니 누가 일어나래? 어? 아, 신인 역할만 하면 저희는 언제 이깁니까? 지는 것도 습관되면은 이길 수 있는 경기도 지게 되고요. 아니 저희도 곧 대인데 저희도 어떻게 다 어머! 아이 말 더럽게 맞네. 맞았어. 아 미쳤네 정말. 잘 때렸어요. 그냥 맞는다. 암암리의 체대 내에서 강압적인 폭력에 맞서던 길. 이름 막던 동기 무태가 큰 부상을 당하고 참다 못해 분노의 발길질을 날린 순간. 하필 태권도 국가대표에게 치명타인 다리 부상을 입게 되는데 그렇게 자신의 다리와 무태의 어깨를 걸고 복수를 승리로써 되갚고자 남다른 의지를 다지며 출전한 대회. 하지만 좀처럼 길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 상황. 게다가 페어플레이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태만의 꼼수. 그 태만이 협회에서 밀어주는 선수여서 유리하게 판정을 아마 해서 이제 제갈길이 불리하게 패배하는. 아 진짜 너무 화난다. 이미 정해져 있던 승리. 길은 이상과 다른 현실에 좌절하고 마는데 정신을 차렸을 땐 끊어진 십자인대 수술이 끝나고도 한참이 지난 뒤였다. 근데 저러고 이제 때려쳐버리는 거죠. 어... 네. 와, 저런 속 시원하다 일단. 속은 시원하게 뚫리네요 그냥. 제갈길 캐릭터도 좀 많은 부분이 실제 제 모습과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때 진경에 고정된 권율의 시선 급기야. 이게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떨어지려고 그래요. 아, 아이고 감사해요. 어,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키스 아니면 폭력이고. 키스 아니면 폭력인데 키스 아니면 폭력인데 눈에 거슬려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해 놀리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스튜디오에서도 계속되는 왜 향연 속에